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SPT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인 에덴 아자르 선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아자르 선수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드리블인데, 아자르 선수가 잘하는 드리블은 단순히 실속이 없는 재미용 드리블이 아닌 실전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크랙 스타일의 드리블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여기서도 안쪽으로 데오 코스타에 공을 주고 침투해가면서 자기가 다시 받아서 사이드에 열어주는 플레이, 그리고 여기서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혼자서 지금 4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피니시까지 해결하는 모습. 단순히 사이드에서 관중들이 보기 편한 그런 드리블을 하는 선수가 아닌 경기 흐름 자체, 즉 득점과 연결되는 드리블을 하는 크랙 스타일의 드리블러이고, 또 이런 드리블이 한두 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 경기에 거의 뭐 몇 장면씩 나올 정도로 아주 드리블링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아자르 선수가 또 감각적으로 상대의 알을 상당히 잘 넣는 가랭이, 즉 가랭이를 잘 빼는 선수고, 또 이 장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앞, 뒤, 옆으로 수비수가 다 있는데 지금 주저하지 않고 백패스나 횡패스가 아닌 드리블을 선택해서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한 명 제끼고 나서 속도 붙여서 또 제끼고 또 사이드 열어주고. 아, 왜 이런 드리블이 필요하냐면은, 자, 경기에서 지금 아자르 선수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한 명을 지금 알 놓고 들어가면서 벗겨내면서 지금 자기 뒤에 수비수 3명을 지금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함이 끌려서 수비를 들어오고, 오른쪽 사이드백 선수가 지금 아자르 선수가 드리블에서 들어오니까 좁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좁힘으로써 이미 수비 라인 형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왼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간이 열렸고, 왼쪽으로 출발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연결됨으로써 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요 장면은 아자르 선수가 경기 때마다 자주 나오는 이 이동 트래핑 장면인데, 그냥 스몰링 선수가 아자르 선수 마킹하러 나오다가 역동작에 걸려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컨트롤 한 번으로 상대를 제껴내고 또다시 치고 들어가면서 또 자신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리고 이 장면도 요 구역이 지금 드리블을 할 구역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팀 진영은 아니고 상대 팀 진영도 아닌 딱 중앙선 라인인데, 중앙선 라인에서도 뒤에 분명히 캉테가 공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캉테에게 공을 패스하는 척 했다가 크리프턴으로 공을 가져가면서 또다시 여기 중앙에 있는 미드필드 선수 3명을 그냥 바보를 만들어버리고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면도 아자르 선수가 또 드리블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대 수비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공을 잘 쳐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라고 해서 스피드만 활용해서 드리블하는 선수가 아니고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보고 드리블을 잘 치는데, 이 장면에서 보시면 지금 리버풀 선수 한 명이 아자르 선수 공을 뺏으러 지금 달려 들어오는데, 달려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툭 치면서 상대 타이밍을 뺏고 드리블을 진행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쯤 제꼈으면은 뭐 반대 전환 킥이라든지, 여기 지금 아스필리쿠에타가 볼을 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선수 같았으면은 그냥 전환 패스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자르 선수는 지금 이렇게 수비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들어가고 제끼고 제끼고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런 드리블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 슈팅이라든지 확실한 패스가 안 나오고 흐지부지하게 그냥 뺏기거나 아니면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이런 드리블이 전혀 실속이 있는 드리블이 아닌데, 아자르 선수는 중앙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항상 목적이 있는 선수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때마다 마무리 슈팅이라든지 마무리 패스가 항상 나오거든요. 아니면 파울이라도 얻어내던가.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 장면에서도 중앙이 그냥 3명 4명이 있는데 달고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해서 골까지 연결시키죠. 이번에는 드리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앞서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드리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단순히 아자르 선수가 빠른 스피드의 드리블로만 상대를 제압하는 선수가 아닌
느린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을 제칠 때 많이 이용되는 드리블의 타이밍으로 상대를 제치는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 장면에서도 드리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해드렸고,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상대가 들어오는 걸 여기서 한번 체킹했고, 그리고 인사이드로 한번 속도를 죽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까지 연결시키죠. 네, 이 장면에서도 공을 끌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를 제껴내는 모습. 네, 이 장면에서도 내가 드리블을 죽임으로써 상대 수비수도 타이밍을 죽이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들어가면서 크로스까지. 네, 이번에는 몸을 이용한 드리블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자르 선수가 체구가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굉장히 잘 써요. 드리블할 때 어떤 몸을 잘 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등을 지면서 하는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뒤에 다르미안 선수가 붙는데 몸으로 다르미안 선수를 막으면서 지금 드리블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아, 이 장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포셸리 선수를 벗겨내고 나가는 장면에서 지금 뒤에 카바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는데, 미드필드 선수가 여기서 자기가 지금 가속이 안 붙었고 수비수는 지금 가속이 붙어서 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선수라도 지금 달려오는 선수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자르 선수가 여기서 지금 가속을 붙어 달려오는 선수를 몸으로 한번 체킹하고 또다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으로써 지금 이 뒤에서 가속 붙어서 오는 선수는 지금 가속도가 떨어지고 이제 동일한 선상에 출발하거든요, 아자르 선수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벗겨내고 이겨내면서 마지막 선수를 제껴내고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 만약에 여기서 아자르 선수가 이게 몸으로 막으면서 이 선수한테 파울로 끊겨서 넘어졌거나 이거를 못 이겨냈다면 아마 이 골까지 안 나왔을 건데, 굉장히 몸을 잘 이용하면서 이겨내고 마지막 골까지 연결되는 모습 보죠. 아, 네, 이 장면에서도 중앙선 뒷지역인데도 그냥 드리블 들어가죠. 드리블 들어가서 벗겨내고 여기서 자기가 몸을 넣는 모습 보이죠, 먼저. 왜냐면은 몸을 먼저 넣는다는 게 수비가 뒤에서 밀면은 파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몸을 먼저 넣고 공을 자기 안전선상에 두고 또 드리블을 치는 거예요. 이 선수 보시면 수비하러 왔다가 자기가 밀면 파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홀짝 뛰는 모습 보이죠. 이미 제껴낸 거예요, 여기서. 네, 여담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자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같은 포지션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할 부분이 있다면은, 아자르 선수처럼 드리블로서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크랙 스타일의 선수가 되면은 아마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더 좋은 클럽에서 뛰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